수익 만들기 실습 동영상을 지금부터 따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그리는 것, 그러니까 작대기를 가지고 원을 그리는 것, 천천히 한 손으로 해도 좋고요. 이때 왼손이 가방 놀고 있으면 뭐예요? 따라다니면 되죠. 따라다닙니다. 반대로도 돌려보고, 반대로 돌려보고, 다시 반대로 돌려보고. 이렇게 원을 그릴 때는 어쨌든 쥐불놀이 같은 운동이죠. 반대로, 반대로. 주로 오른손으로 많이 하세요. 오른손으로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그래서 연속해서 방향을 전환시켜 본다. 이때 몸에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발이 떨어져도 돼요. 움직여도 되고 몸을 어떻게 제한한다는 생각이 없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슬쩍 손을 합쳐 보세요. 적당히 왼손이 위에 있는 상태, 오른손이 밑에 있는 상태. 천천히 돌리고 다시 돌려보고 왕복 운동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렇게 만들고 보니까 쥐불놀이가 근해 운동으로 바뀌었죠. 자, 지금까지는 쥐불놀이였는데 방향 전환을 시켜놓고 보니까 근해 운동이 됐다. 근데 근해라는 건 이제 높이 올라갔을 때 굴러주면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해볼게요. 그래서 스윙이 완성되는 거예요. 다시 천천히 돌린다. 왼손도 따라 돈다. 방향을 전환한다. 반대로도 돌려본다. 방향을 전환한다. 연속해서 방향을 전환한다. 그때 왼손을 위에다 슬쩍 잡는다. 자, 근해 운동이 됐음을 확인한다. 이게 근해 운동이라 그러면 팔이나 클럽이나 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근해 줄이겠죠. 그러니까 그 춘향이가 저 끝에, 헤드 끝에 타고 있다는 이미지를 가져보면 천천히 두 손으로. 자, 이제 근해가 높이 올라갔을 때 슬쩍 굴러주면 소리가 난다. 되셨죠? 너무 단순한 과정으로 지금 스윙이 만들어지니까 그 프로세스를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